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강의하고 여러분은 열공하셔서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뭐 오늘 첫 번째 시간 되겠네요. 일단 뭐 여러분 다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은 또 우리 부동산 세법 뭐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편의상 처음 듣는 걸로 강의를 처음 듣는 걸로 생각하고요.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오리엔테이션 한번 좀 가져보죠. 일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목은 여러분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보시면 알겠지만 부동산 세법은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겁니다. 세법이라는 용어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용어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세법,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법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즉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뭘 하냐면 세법이랍니다. 세법.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써놨죠? 조세. 여러분, 이거는 강학상, 즉 학문적인 법률적인 용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세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말하는 거죠, 뭐. 자, 이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학문상으로는 또는 강학상으로는 조세랍니다. 조세. 그래서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세법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근데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린 딱 하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법 중에서도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본시장으로서 다양한 뭐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자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행위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은 글자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 규정이 우리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규정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더라도 시험범위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왜 부동산만 하냐? 바로 이게 우리 중개 대상이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이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가 총설이죠. 총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모든 과목 또는 모든 법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총칙 또는 총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조세와 관련된 총론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가 총론입니다. 총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별거 아니고요. 각론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모아놓거나 또는 각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선행적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 이걸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총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로 가면 우리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가 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또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그대로 뭐가 나오겠구나, 국세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짬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러분 세 가지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재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11가지 종류가 있고요.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4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1가지 지방세와 14가지 국세를 다 공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뭐와 관련성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죠. 부동산의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취득이죠. 이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취득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얘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대해서 무슨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구입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또는 뭐 전세권, 임차권 설정한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등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등록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 면허세. 이때 여기서 법률 명칭은 등록이라고 됐는데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등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바로 뭐죠? 여러분?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등록 면허세 때 등록은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위인 지방세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취득했으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단계에서 보유 단계 즉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죠. 재산세. 재산세라는 것은 여러분 글자 들어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물론 이때 이 재산의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뭐.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이걸 취득한 이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유 단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재산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 근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봐서 나 재산세 많이 낸다 누가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재산세를 많이 낸다라는 걸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 부동산이나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이나 재산을 좀 갖고 있다 이걸 좀 내세우고 싶은 거죠. 뭐. 나 재산세 내는 여자야 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라는 부동산을 모아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바로 여러분 재산세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뭐가 있었냐면 예,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 예. 얘도 부동산을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큰 분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는 물론이고 여러분 국세 쪽에서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보유세를 여러분한테. 자 11월 말에서 여러분 12월 초가 되면 가장 민감하게 나오는 세금이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있다면 국세에서는 뭐가 있다 여러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여기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라면 그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야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말입니다. 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서만 내는 보유세인 국세가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그 가액이 얼마예요? 이걸 묻지 않고 무조건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가 재산세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만이 내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어떤 젊은 여성분이나 젊은 남성분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오빠가 있어요, 교수님. 그래. 아, 그래요? 축하해요. 하더니, 근데 이 오빠가, 우리, 계속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고려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교수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건강 따지지 마라. 건강이 나쁘면 어떡해.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일단 뭐는 내고 있어야 된다? 재산세는 내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주택 등 기본적인 부동산을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 내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면 그때는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물어라. 네, 그런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은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라 누구만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랍니다. 근데 이거는 정책적 성격이 아주 강해요. 다 주택증 부동산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한테 세금을 왕창 때려갖고 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주택을 이렇게 팔라는 얘기예요. 팔라. 그래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면 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주택 공급이 증가가 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주택 가격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락하는 거. 이것이 정부가 요구하는 건데 이 다주택자들이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자, 이러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조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러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종합부동산세를 만난 사람이 만났어. 대로변에서 길거리에서 만났어. 재산세를 내는 사람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럼 누가 더 높은가?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재산세 내는 사람 수그리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요, 네, 벌써 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네, 뒷짐짓고 있죠. 그리고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어떻게 했죠? 수그리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에이씨, 이게 바로 자본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예, 현상이죠. 재산의 거의 뭐 인격을 보장하는 듯한 이런데. 이때에 여러분들, 예, 우리 이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꼭 부동산을 보유하고서도 기본으로 재산세를 내시면서 가능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는 많은 예, 이러한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부동산의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것이 국세 쪽에서 부여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는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돼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세 가지요. 그럼 여러분 뭐 재지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죠. 자, 내가 주택을 좀 두 개 이상 갖고 있다 보니까 또는 고액의 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너무 커. 아, 이제 모르겠다. 처분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냐면 글자도 여러분 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다. 글자들 여러분은 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뭐 하실 때 양도하실 때 부과되는 국세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그래서 예, 요 양도소득세 외에 우리가 이제 기타 국세 쪽으로 여러분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예, 소득세를 우리가 조금 공부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부동산 세법 첫 번째 파트로서 조세와 관련된 총론의 파트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로서 지방세로서 여러분 우리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여기까지가 뭐죠 여러분?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기타 이제 우리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분 임대소득 이런 것이 우리 부동산세법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출제 경향을 한번 먼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 조세총론은 여러분 뭐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총론은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때 이 두 문제에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출제, 그 매년도 출제 경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한 문제, 많으면 뭐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에서 여러분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지방세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에서 가장 기본이며 대장이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보통 여러분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문제 정도. 물론 적을 때는 여러분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 32회 때는 두 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여러분 두 문제 정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 평균적으로 네,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러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온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요. 특히 등록 면허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보통 취득세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즉 한 문제에서 취득세와 등록에서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2022년도, 아니 2021년도 32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예외적 현상이었죠. 여러분 세 문제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두 문제 나왔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두 문제 정도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재산세 볼까요, 여러분? 역시 재산세는 바로 보유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적어도 두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 뭐 두 문제 정도 나온 걸로 분류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역시 연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와 연결돼서 뭐 네 문제까지도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역 자원시에서는 우리가 그 밖에 지방세로서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그냥 지역 자원시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의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020년도죠. 31회 때 이때는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뭐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제 이제 우리 국세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보유세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여러분 최저 하나 많으면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오면 역시 종합부 재산세와 연결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2021년도 32회 때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뭐 시사 매스컨 통해서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섯 문제 많으면 여섯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역시 평균적으로는 다섯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5개년의 경향을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2021년도 32회 때는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섯 문제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다섯 문제에서 많으면 여섯 문제까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도 2021년도 32회 시험 대비를 강의할 때도 다섯 문제에서 최대 여섯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섯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을 보유할 때 우리 임대 사업자한테 부과된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임대소득세죠, 여러분? 예. 임대소득세는 여러분 항상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나오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31회 때는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1년도죠. 32회 때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한 문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 세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냐? 16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16문제. 40문제가 아니라 16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우리 단독 과목으로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과목과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해서 공시법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법에서 1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공시법과 세법으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엔 첫 번째 조건이 과락이 없어야 되는 거, 두 번째 평균이 60점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때 첫 번째 조건 과락이 없어야 된다. 여기서 과락이라는 것은 한 과목당 40% 미만을 맞는 걸 말이죠. 그러면 총 40문제에서 40%니까 16문제를 못 맞추면 이거는 과락이 되는 거죠. 즉 15문제까지만 맞추면 과락이 되는 거고 16문제 이상부터가 이제 과락을 면한 거죠. 그러면 이때 세법은 16문제가 나오고 있고 공시법은 24문제가 나오는데 과락을 면할 때 공시법 40% 따로 세법 따로 40% 이렇게 구분해서 40%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즉 공시법 24문제와 세법 16문제 합해서 40문제에서 40% 이상인 16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부동산 세법 16문제 다 맞으면 일단은 공시법과 세법과 과락을 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락을 판단할 때는 역시 또 총점을 낼 때도 예, 우리 공시법, 세법 구분하지 않냐고 판단한다라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여러분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내용과 출제 경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느냐, 효과적 공부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처음 강의 시작해서요. 지금 이제 21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어느덧 강의한 지가 22년 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썩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데 역시 20년 이상 우리 수험생들하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세법이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수는 16문제지만 세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 세법은 매년 우리 한 나라의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개정됩니다. 지금 이 강의라는 연말 때에도 지금 현재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고 개정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세법이 부동산 정책, 정부의 정책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 등에서도 뭐 극단적인 예외로 말하고, 아이, 양도소득세 안 하랍니다. 예, 복잡하고 고객은 예, 양도소득세 줄여달라고는 하고, 예, 그렇다고 수수료는 별로 맞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예, 양도소득세 잘 안 하는 세무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법은 어렵습니다, 내용이. 세법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법은 세무 전문가로서의 자격심으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세법의 특징을 알면 조금 그래도 조금 난이도를 좀 줄이면서 즉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일단은 예, 우리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 여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러한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서 부동산 경제활동에 따라서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경제활동은 뭐로 말하는 거냐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에서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취득세죠 여러분. 취득세. 자 그걸 처분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즉 부동산의 매매가 있으면 부동산의 매매가 있으면 이때 매도자한테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양도소득세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매매 등에서 취득한 매수자, 양수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취득세라는 거죠. 즉,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러분이 바로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가 있게 되면 양도자한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국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 부동산을 매매 등에서 취득한 사람한테는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된다. 이 흐름을 기억하는 거죠. 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있을 때에 이러한 물건과 관련된 등기가 있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일반 개인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처럼 사업행위로 파는 거죠 사업행위. 그럴 때는 뭐로 부과되냐?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사업소득. 이걸 업으로 하는 애들이죠.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업행위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바로 보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부과됩니다. 즉, 이 부동산의 매매, 양도행위가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일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되는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자처럼 업으로 하는 행위일 때는 뭘로 간다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거래 단계에서 부과된 것이 바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물론 양도자가 법인이다. 그러면 이때는 또 뭐가 부과되냐면 법인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법인세 같은 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아니니까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 이걸 매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 등에서 취득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바로 상속세, 증여세죠. 상속세, 증여세.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속세 좀 내고 싶나요? 증여세 내고 싶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내고 싶어요. 상속세 증여세 내도 많이 내고 싶어요.
여러분 받을 준비 됐나요? 상속 받을 준비, 증여 받을 준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죠? 그렇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요 상속과 증여는 여러분, 무상취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취득했을 때 그 취득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요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고 실무 나가시면요 요 상속세 증여세는 꼭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항상 뭐에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상속과 증여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취득 당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할 때 이 보유세로서 부과되는 것이 우리 여기서 봤었죠. 뭐죠 여러분? 제지종이죠. 제지종. 자, 이걸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부동산의 매수자한테는 어떤 세금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한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상속과 증여를 받았다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런 것도 또 특히 부동산 보유할 때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소득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세법을 흐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역, 자본세, 종합부동산, 양도세, 부동산, 임대사업소인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취득할 때는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요걸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거죠. 보유 단계에서 뭐가 대장이죠? 재산세가 대장이죠. 재산세가 대장이죠. 부동산을 처분할 때 뭐가 대장이죠? 양도소득세죠.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항상 최소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상 그리고 양도세 다섯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 이게 바로 우리 부동산 세법의 3대 조세가 되는 거죠. 3대 조세 3대 조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의 경제활동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동시에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가장 기본시 취득세, 재산세, 우리 양도 이게 메인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니다. 이걸 먼저 잡으시고 이걸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총론이라든지 조세 총론이지 등록 면허세라든지 또는 뭐 우리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소득세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인부터 공부하라. 메인부터 공부하라. 3대 조세부터 좀 3대 조세부터 먼저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메인으로 해서 먼저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 개 나오는 거를 보완하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개별 세법을 공부하는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공부할 때 이 개별세법은 여러분 전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조. 그래서 전체 구조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즉 목차를 잡아야 되는 건지 첫째가 총설해갖고 여러분 뭐 의의라든지 총설에서 여기서 의의라든지 또는 뭐 성격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네, 그러나 인산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누가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누가 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납세무자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특히 개별 세법에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납세무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시면 과세권자는 그 개별 세목, 개별 세목이랑 과세권자는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대상을 판단합니다. 과세 대상. 이때에 그 과세 대상보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의 의사결정의 첫 번째 단계가 이거 과세를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거죠 뭐. 이때에 첫 번째가 바로 과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 자산인지, 과세 대상 자산이지.
그래서 어떠어떠한 자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과세하겠다. 어떠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드리겠다. 어떠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그 얘기죠 뭐. 여기에다가 취득했으나 취득의 개념이라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면 뭐 양도의 개념 이런 양 취득세는 취득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의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즉 취득한 걸 볼 거냐 양도한 걸 볼 거냐 이런 거죠 뭐. 여기에 조건 충족했더라도 여러분 세 번째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떡한다 여러분 제외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던 거죠. 특히 뭐 과세 대상은 여러분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고요. 취득세는 취득의 개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의 개념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여러분 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비과세는 별표 두 개 정도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시기입니다. 언제 과세를 할 거냐, 즉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언제 취득 또는 양도한 걸 볼 거냐는 과세 시기에 관련된 문제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모든 조세,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과세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산,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때에 여러분 요 과세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 이분은 여러분 모든 세법의 기본이며 공통적인 출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서 세액이 남은 이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할 거냐 이런 것을 여러분 공부해요.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개별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전체 목차를 잡아놓고 전체 목차 하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를 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분을 위주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세법 공부할 때는 흐름을 전체 목차를 잡아놓고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개별 조문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개별 세법을 공부, 모든 조문은 여러분 시험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조문이라 해도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주문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중점 둬야 되죠? 그렇죠. 중요한 지문을 먼저 공부해 두셔야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떨어지는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시험에 출제되는 즉 중요한 조문부터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고 그중에서 항상 여러분 법조문을 여러분 우리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키워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키워드. 여러분이 법조문에서 그 개별 법조문에서 어떤 것이 키워드라는 것을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또 출제 가능성이 높다 낮다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조문이 시험 중요한 조문이야 중요한 조문이 아니야 구분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조문 중에서 어디가 키워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 마지막 에듀나인에서의 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 에듀나인의 강의는 여러분 양을 넓히기보다 좁혀서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엑기스 부분을 압축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범위는 좁히고 출제될 가능성 높은 거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에듀나인 강의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올해 말, 내년 말이나요 올해 말, 즉 2022년도 2년 말에 여러분은 시험 끝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고 웃으시면서 올해 합격했구나라는 것을 그런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 그다음에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것이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